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엔 완전한 직장도 없습니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직장도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엔 완전한 가정도 없어요. 완전한 제품도 없고요. 완전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더럽혀진 죄인도, 아무리 망가진 사람도 그 복음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한 사람도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알게 되면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한 복음에 뭔가 부족한 것처럼 첨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완전한 복음에 뭔가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을 바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그 무언가를 첨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다른 복음이 많습니다.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아요. 자, 성경에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도 믿고 육체의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른 복음이죠.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도 믿고 육체의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거라고 말을 했어요.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연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옥 사상도 따지고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이에요. 예. 천주교에서는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다고 말하죠? 연옥이 있다고 말해요. 연옥. 연옥은 냉면집 이름이 아닙니다. 예, 착각하지 마세요. 예.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옥이라고 하는 사상이, 이 교리가 캐톨릭에서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1336년에 시작이 됐어요. 초기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1336년에 교황 베네딕트 12세가 교서에 이 연옥을 이야기하면서부터 이 연옥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성경 어디에 봐도 연옥을 말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연옥을 말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여러분, 연옥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연옥을 말씀하지 않을 리가 없죠. 연옥이 뭡니까? 연옥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영혼이 정화되어 다듬어지는 공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요, 이 땅에서 정말 엄청난 자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순교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어때요? 죽어서 특별하기 때문에 천국에 곧바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디에 간다는 거죠? 연옥에 간다, 연옥에. 그러니까 연옥에 가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래서 영혼이 정화된 다음에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이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그 영혼이 정화를 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연옥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루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노래방에 가서는 그렇게 신나게 노래도 잘 부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옥을 말하는 것은 곧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연옥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고 완전한 복음을 부정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요 이 바코드 칩 이것을 666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세에는 그것을 받지 말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시대마다 구원의 조건이 달라진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의 바코드 칩을 가지고 구원을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사탄의 모든 참소를 물리치고 모든 저주를 끊는 일에도 여러분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복음 위에 어떤 것을 첨가하거나 추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고 충분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로 충분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면 충분한가?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여기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범죄가 뭡니까? 여기 나오는 범죄는 원죄를 포함해서 자범죄까지 포함되는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무할례는 뭐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육체의 무할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모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셨느냐? 그 말이 어떻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모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라지라! 그렇게 명령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보상심리로 남보다 뭐 선행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 자선을 베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받지 않습니다. 어떤 죄든지 간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은밀하게 지었던 죄라도 할지라도 모든 죄는 어떤 죄든지 간에 반드시 그 죄는요,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이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우리의 모든 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근데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이라는 말과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든이라는 말이 달라요. 자, 우리가 인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얘기해봐. 나한테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네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우리가 자녀들한테 많이 쓰는 말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내게 말한 것, 네가 알고 있는 것, 그 모든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은 달라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할 때 그 모든이 뭐냐? 시대적으로 말하면 과거에 지은 죄,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심지어는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는 죄를 보게 되면 모르고도 지는 죄가 있지만 알고도 지은 죄가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고 지은 죄가 많지만 예수 믿고 한 3년 지나고 나면 알고도 지은 죄가 더 많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내숭 떨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맞죠? 맞아요.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가 더 많아요. 드러나는 죄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은밀하게 지은 죄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죄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그 죄라고 생각되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실 때 여러분의 뭐 선행과 공로와 의로움과 행위를 따라서 우리 죄를 사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온전하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우리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살리게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왜 십자가로 충분한지. 십자가에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못 박아버리셨어요.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그러면 여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뭐죠?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율법을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율법적 행위의 온전한 이행을 요구하는 법적 채무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구절을 빈문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빈문서. 이전 성경에서 의문에 쓴 증서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이 빈문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자, 율법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담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된 율법을 악하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타락한 재산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문제죠. 그 타락한 재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요 집요하게 우리의 죄를 추적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집요하게 우리 죄를 추적해오고 우리가 범한 단 하나의 실수까지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심으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내가 그걸 지워버리고 제하여버렸다. 지우개로 지우듯이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그 율법의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 율법의 요구들을 주님이 지워버렸다. 내가 제하해버렸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 율법에 쓴 증서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을 박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고정시켜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거나 정죄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도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자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왜 십자가로 충분하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들을 형벌하는, 처형하는 징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과거의 가문의 수치고 인생의 실패이고 가장 비참한 저주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바로 악한 천사들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를 말해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러면 이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무장해제를 시켜서 수치를 당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해보지 않았지만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포로를 잡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초코바이 줍니까? 우리가 포로된 자들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장해제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류탄이라든가 총이라든가 탄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뺏어버려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포로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그들을 조용하게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들을 드러냅니다. 수치를 남겨줘요. 거의 빨가벗겠다시피 해가지고 그들을 드러냅니다. 수치를 줘요. 마치 이 모습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행진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5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게 더 여러분들이 더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공동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 장군의 그 개선 장군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가보게 되면 개선문이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 보게 되면 앞에는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포로 잡은 자들을, 적장을 비롯해서 포로된 자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들을 거의 빨가벗겨놓고 팬티만 입혀놓고 그리고 그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그 장군이, 승리한 장군이 전차를 딱 타고, 그리고 그 뒤에는 같이 정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따라 들어오죠. 그러면 로마의 시민들이 쫙 일렬로 서가지고 어떻게 하던가요? 열렬히, 이 열렬이라는 말은 북한 용어입니다. 열렬히 박수를 치잖아요. 환호하잖아요. 꼭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막 감격하잖아요. 네? 이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모든 일을 십자가상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동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근거가 뭔지 아세요? 근거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었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근거로 어둠의 영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왔어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 죽음의 권세로서 무소불위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탄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까지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것이에요. 사탄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알아봤어요. 그리고 어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갓난아기들을 죽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때로는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나중에는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유대의 정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통치자들을 동원해서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사탄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그리고 샴페인을 터뜨렸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겨버렸다. 죽여버렸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뭘 모른 겁니까? 죽였다는 사실만 알았지 복음의 비밀을 모른 거예요. 십자가의 신비를 모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어지고 그들이 다시는 그 죄값이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도리어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들의 권세를 무장해제시켜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승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당당하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엇으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기셨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거 완료입니다. 앞으로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겨버리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함의 귀신이 떠나간지 아세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그들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함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승리가 보장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우리의 전쟁은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비통한 심정으로 지내기보다는 도리어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승리를 경축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럴 때 여기 이겼다는 말씀이 보니까 승리하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경축하다는 말입니다. 승리를 경축하다. 그런데 경축하다는 말이 뭔지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만큼 경사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경사스러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가 막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막 전화를 해가지고 일부러 나오라고 그래요. 배불러 죽겠는데 나와서 막 또 한턱 쏘고 막.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경사가 났다고 막 사람들과 흥분하고 막 감격을 누리고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보다 더 경사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 안타까워요? 이게 아니고 주님은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 모두가 경축하기를 원해요. 로마의 장군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때 로마의 시민들이 나와서 막 승리에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자기는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대신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는 그들의 승리가 자기의 승리인 것처럼 승리를 만끽하고 감격해하고 승리의 노래를 막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누리고 그 승리의 감격을 함께 누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함께 노래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둠의 영이 얼마나 힘들어 알겠어요? 그냥 십자가 바라보면서 질끔질끔 눈물 흘리고 얼마나 아프실까? 이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감격으로 내가 함께 누리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함께 노래할 때에 여러분, 거기 끌려왔던 그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영광이 되었습니다.